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장효진입니다. 오늘부터 이렇게 쇼츠로 짤막하게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연습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, 오늘은 실제로 대면 레슨생들하고 비대면 레슨생들한테 알려드리는 호흡 연습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여러분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갖고 그런데, 호흡을 마실 때 조금만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은 대충하고 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호흡을 완전히 다 뱉어주세요. 세게, 빠르게, 완전히 다 뱉어준 다음에, 이 배가 다 쪼그라들고 힘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고. 버텨주셨다가,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, 입을 확 벌리면, 하고 크게 들어옵니다. 또이 상태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고. 이 상태로 왔다 갔다가 한 번. 아침에 50번, 점심에 50번, 저녁에 50번. 이 연습만 진짜 딱 해보시면은 정말 발성이 좋아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.